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최근에 무서운 사실 여러분께 정말 큰 사랑 받고 있는데요. 오늘 훨씬 더 무서운 사실이 여러분께 공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은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성장을 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글 달아드릴 테니까 많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쏘는 건 우리가 뭔가 막 슈팅을 한다거나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거나 그런 걸 쏜다고 하는데, 아니 왜 골프에서 쏜다라는 말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 골프는 치는 게 아니라 쏘는 겁니다. 치는 기술은 쏘는 기술이 완벽한 상태에서 조금씩 추가를 하는 기술이지 절대적으로 주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이 레슨을 절대 스윙 5단계 그리고 껌 스윙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다면 도대체 무슨 소릴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를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대국민 체조, 껌 체조, 껌 이 체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껌을 볼 때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 껌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칠 때 손으로 골프채를 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공을 손으로 치거나 무언가 의도적으로 치려는 노력에 의해서 플레이가 진행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은 좋은 스코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m, 20m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100m, 200m, 길게는 300m까지 공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동작에 의해서 공을 쳤을 때는 여기서 1, 2cm 벌어지는 게 100m, 200m 지나가서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선 명확한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런처 시스템입니다. 꽝꽝!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런처 시스템. 우리가 어떤 브랜드가 런칭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런치라는 말은 발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라고 액션을 취했었는데요. 절대 스윙 5단계에서 발사기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오른 어깨의 떨궈 동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이골락에 잘 꺾어 들어 하시죠? 그래서 뭐 꺾어 하는 분도 있고 들어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살살 보여드리면 꺾든 들든 꺾어 들어 했죠? 이 상태에서 어깨를 수직으로 떨어뜨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저는 어깨를 수직으로 떨군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또 보세요. 어깨를 떨궜더니 날아가는 거예요. 어깨를 수직으로 쿵! 이 어깨를 오른 발 쪽으로 쿵! 요 정도만 쳐주시면 오! 놀래라! 이런 식으로 채가 확 튀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양손의 역할은 뭐냐면 꽝! 할 때 떨어지는 걸 확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 채가 빠져나간 걸 오! 못 도망가게 쥐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겁을 먹어서 꽉 쥐게 되면 아무리 런처가 세더라도 이런 식으로 잡게 되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동작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립이 고무로 돼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더 굵어지고 심지어 우리는 장갑까지 끼고 있습니다. 왜? 꽉 쥐지 말라고. 이 원심력에 의해서 채가 빠져나가려고 할 거지만 절대 꽉 쥐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슨하게 쥔 상태에서 이 양손의 역할은 뭐 오른손으로 칩니까? 왼손으로 칩니까?
이 런처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어깨를 떨어뜨렸더니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다른 동작이 보여요. 옥 선생이 껌을 보라고 이런 동작을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떨궈를 하니까 고개가 같이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떨궈 스윙이 껌 스윙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둘, 셋 할 때 껌 이렇게 봤잖아요. 껌을 좀 빠르게 보는 겁니다. 꺾어들어, 껌. 오, 다시 꺾어들어, 껌 들어, 껌 들어, 껌 들어, 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슬로우 모션으로 제가 뭐 여러 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꺾어 들어 껌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공을 보기로 했으니까. 또 여기에서 꺾어 들어 껌인데 껌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떨궈라는 동작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껌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취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던 스윙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깨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껌 동작은 일석이조, 많게는 일석삼조. 이 상태에서 백스윙 들고 껌 체조 했죠? 백스윙 껌 하고 피니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스윙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쑥 넘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껌을 안 하고 고개만 돌렸다면 피니쉬까지 확 넘어가 있겠지만 껌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동작, 그리고 나는 일어나면 된다 라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야, 신기한데? 또 이거를 그냥 껌만 보라고요? 자, 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는 동작일 수 있어요. 백스윙 들고 껌을 봤더니 채가 저절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근데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상식적일 것 같잖아요. 착채 잡고 스윙 궤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쳐야 골프지. 무슨 시스템이 있어. 작대기 가지고 공 하나 치는데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원시적으로 공을 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엄청난 오산입니다. 선수들은요. 모두가 시스템으로 치고 있어요. 그냥 껌을 불편하면 못하겠다 그러면 뭐만 하시면 되냐면 나는 들었을 뿐이고 어깨를 떨궜을 뿐이야. 그랬더니 공이 날아가고 있어. 내가 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어깨를 수직으로 떨굴 거야. 그랬더니 공이 저절로 올라가고 있어. 옥 선생님 왜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요? 그럼 껌 할게요. 껌 체조. 꺾어. 이때는 껌 체조 할 때는 떨굴 필요가 없죠. 껌을 보는 것 자체가 떨구는 동작이 되니까 그냥 편하게 껌 했더니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죠. 이 런처 시스템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그거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청하신 분들 오늘 이건 정말 센세이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치는지 궁금할 필요 없습니다. 왼손으로 치는지도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을 발사하는 이 스윙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골프 스윙의 90% 이상을 갖게 됩니다. 골프가 어려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작대기를 들고 치려고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이 발사 시스템을 사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십시오. 저 옥선생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방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